안녕하세요. 여행을 쉽게 알려드리는 효로입니다. 논산과 부여를 당일치기로 다녀왔는데요. 당일치기 일정으로 다녀올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제 일정을 보고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입장료는 8,000원입니다. 미스터 선샤인을 보지 않았다면 가도 잘 모를 수 있으니 이 일정은 패스하시고 강경면의 근대거리 쪽을 여행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장하자마자 선샤인랜드의 메인인 글로리 호텔이 보입니다. 글로리 호텔은 본 촬영 때 폭발신에서 터트려버리고 관광객들을 위해 전시와 카페용으로 다시 재건축했습니다. 글로리 호텔 1층은 영상과 같이 비하인드 영상 전시와 촬영 때 썼던 소품들이 이곳저곳에 전시되어 있었고, 2층에는 달콤 커피가 있어 커피 한잔 마시며 쉴수 있는 공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글로리 호텔에서 보는 전경이고요. 유진초이와 김희성의 방에서 볼수 있는 뷰로 추측이 됩니다. 불란셔 제빵소에는 고이신이 카스테라와 사탕을 접하게 되는 곳인데, 현재 내부에는 빵 모형으로 전시되어 있고 가게 앞에는 무지개 카스테라만 판매 중이었습니다. 선샤인랜드에 왔다면 이 시대에 입었던 옷을 대여해서 입을 수 있는데, 저는 유진초이의 옷을 입고 돌아다니고 싶었으나 사이즈가 라지, 엑스라지 등큰 사이즈만 있어 대여하지 못했고, 작은 사이즈를 입으신 분들은 아마 소품 이외의 의상은 대여하기 힘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재 창고 양장 중에 어서 오세요. 언젠가 알려주려 하였어. 그 여가 약방에서 하염없이 기다릴까봐. 어성초는 있는데 다른 거는 다 비어있네. 오늘은 이런 단어를 배웠어. 한성전기 건물입니다. 이 안에서도 먹거리를 먹어보면서 쉴수 있는 공간과 독립군과 관련된 역사 전시물들을 볼수 있습니다. 2층에는 유진초이의 영사관 책상이 있어 앉아서 사진 찍기 좋은 포토존이 있으며, 벽에는 미스터 선샤인의 명장면과 명대사가 담긴 액자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헤드리오가 있는데 이 문을 보자마자 웃게 되는 곳이었죠. 김병철님과 배정남님의 코믹 연기가 아주 잘된 곳이기도 해서 웃음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구동매의 방인데, 운세를 매일 확인했던 곳으로 잘 알려져 있죠. 참고로 구동매의 방은 2층이고 1층이 유진초이, 김희성, 구동매 3명이서 같이 술을 마시던 술집입니다. 마지막으로 See You Again 가든에 유진초이와 선교사의 무덤 촬영신이 있던 곳입니다. 초록창에 논산 맛집이라고 검색하면 첫 페이지에 뜨는 반올소바에 갔습니다. 1시간 넘는 시간에도 웨이팅이 있었지만 회전율이 좋아서 생각보다 빨리 줄이 줄어들었고, 미리 주문을 받기 때문에 식사는 앉자마자 바로 할 수 있었습니다. 동네 메밀소바는 4-5천원에 비교적 싸게 먹을 수 있지만 7천원이란 가격이 다소 비싸다고 느낄 수 있는데, 확실히 육수가 너무 맛있었고 면 양이 일반 소바의 2배라서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비싸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더운 여름에 논산에 가게 되면 시원하게 먹고 오기 좋은 곳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궁의 남쪽에 있는 연못이라는 뜻인 궁남지는 우리나라 역사 최초의 인공 연못입니다. 연못 주변에는 전부 연꽃잎이 펴져 있는데, 7월에 연꽃이 절정일 때 방문하면 가장 예쁜 궁남지를 여행할 수 있고, 특히 야경도 예쁜 곳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해지기 전에 둘러보다가 야경까지 보고 오기 좋은 곳이니 부여에 간다면 꼭 가봐야 될 곳입니다. 개방 시간과 입장료가 따로 없어서 편안하게 산책하기 좋은 곳이고, 신라시대 때 만들어진 경주에 있는 동궁과 월지,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안압지가 백제의 궁남지를 보고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부여라는 곳을 몰라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낙화암은 꼭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낙화암을 갈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부소산성 입구에서 오르막길을 약 2-30분 정도 오르면 낙화암에 갈 수 있습니다. 장점은 부소산성 입장료 2,000원만 내면 갈 수 있는 것이 장점이지만, 단점은 어쨌든 걸으면서 땀을 흘리게 된다는 점과 낙화암을
그 위에서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고드레 나루터에서 배를 타고 가는 방법입니다. 장점은 편하게 배가 낙하암 선착장까지 힘들지 않게 데려다주고 궁녀가 뛰어내린 낙하암 암석을 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단점은 편한 만큼 돈이 드는데 편도 5,000원, 왕복 7,000원, 플러스 부소산성 입장료 2,000원이 발생됩니다. 저는 두 번째 방법인 배를 타고 관광을 했습니다. 하자루, 영일루, 백화점, 소복사지 등 유적이 보야 많았습니다. 이때 소정방은 낙지를 안내가 있습니다. 한 16,500원 장면은 무료입도 안되겠습니다. 자, 왕복하시는 좀 더 내려서 구경하시고 서서시 오, 빡세다. 여기로 쭉 올라가야지 낙화암이 나옵니다. 드디어 바로 낙하암입니다. 여기로 떨어질 수가 있나? 저기 경치는 좋네. 반월루 신발 벗고 올라가 볼게요. 허리기도 하고 나무에 가려서 경치가 그렇게 썩 좋은 편이 아니라서 굳이 개인적으로 야경이 되게 예쁘다고 하는데 저는 종림사지의 야경보다 탑정호의 노을과 야경을 보기 위해서 과감히 포기하고 연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 탑정호 출렁다리 때문에 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출입이 통제되어서 못 들어가는 것 같네요. 아. 이게 탑정호의 뷰인데 탑정호의 낮의 모습은 그닥 뭐 예쁜 것 같진 않습니다. 그냥 일반 호숫가의 모습이고 다만 조금 더 크다는 거, 그게 전부 다인 것 같고, 출렁다리 같은 경우에는 저기 여기 쪽에 보이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출입이 금지가 되어 있어서 저녁에 이제 야경을 볼 수 있을 때 그때 다시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탑정호 음악분수랑 야경 보는 곳 주차하는 곳 알려드리겠습니다. 내비에 탑정가든이라고 치시고 들어오시면은 여기서 바로 이렇게 돌아가면은 주차장이라고 보입니다. 그 주차장으로 따라 들어가면은 엄청 큰 공터가 있거든요. 여기다 주차가 가능하니까 꼭 여기로 찍고 오셔서 탑정호를 구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산벌의 계백. 탑정호 음악 분수는 금, 토, 일 20시에만 있고 20시가 될 때까지 자리 잡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음악 분수의 풀 버전은 제가 이전 영상에 올려놓고 음악별로 섹션을 나눠놨으니 이 영상을 다 보시고 좋아하는 음악이 있다면 찾아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 여기 산책길 완전 잘 되어 있어요. 산책로도 완전 좋고 밤에 이렇게 빛으로 다 꽃 심어놔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낮에는 진짜 정말 실망 많이 했는데 여기는 진짜 밤에 야경이 장난 아니에요. 진짜 꼭 와보셔야 되는 곳으로 제가 완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냥 생각 없이 그냥 한 바퀴 쭉 다 돌 것 같아요. 이거는 흔들다리. 코로나라서 지금 흔들다리는 들어가지 못하는데 이렇게 야경으로 꾸며놨습니다. 저 다리가 국내 최장 길이 흔들다리라고 그래요. 와, 이거 봐요. 계속 꽃 색깔이 바뀌고
LED로 정말 잘 꾸며놓은 것 같아요.